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마을 조안나 목장 안형준입니다. 저는 이번 몽골 선교를 통해서 선교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삶의 항상 일부분이었고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살던 제가 한국을 오면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서 정말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잔뜩 재미를 느낀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고, 교회를 점차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2013년 한국에서 처음 종교교회를 나왔을 당시에는 정말 크고 좋은 교회여서 열심히 다닐 생각을 하였지만, 작은 교회에 오래 다닌 저로서는 큰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이미 여러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전역을 하고 저는 다시 종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가족 교육을 신청을 하였고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보에서 몽골 선교 팀원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무작정 신청을 하였고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였지만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몽골 선교팀 첫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10주의 준비 기간 동안 충분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제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준비 기간 동안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였고, 팀원들과 하나 둘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 팀장을 맡았는데, 정말 제가 자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또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제 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였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게 되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몽골 선교와 팀원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풍요로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저는 정말 상상도 못 해보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였고, 사실 저를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에 오셨었는데 다시 필리핀으로 가실 때는 정말 마음이 한결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도 점차 변화하는 제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몽골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고, 몽골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몽골은 정말 큰 나라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MC 사역을 하는 동안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C 사역에 참여한 청년들은 저보다 오히려 더욱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오히려 제가 그 청년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저는 부끄러우면서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고 이 청년들로 인하여 몽골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솟아났고, 그것들을 기도하며 하나 둘씩 새겨 나갔습니다. 또
몽골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늘과 산과 풀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러한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제 마음은 한껏 여유롭게 해주셨고, 좁혀져 있던 제 마음을 넓혀주셨습니다. 선교 이후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에게 표정이 바뀌었고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에 아이들에게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빈민 가정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 아이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속옷도 신발도 없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셋째 딸인 라니는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속옷과 신발을 나눠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창 이기적일 수 있는 6살이라는 나이에 벌써부터 나누고 베푸는 생각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선교사님 가정에 정말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을 한다면 꼭 이런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박 9일 동안 우리 선교팀과 함께 해주신 이상수 선교사님께 그리고 그 가정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지 않은 선교 일정 동안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느라 정말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친 모습 하나 보이지 않으시고 웃는 얼굴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귀엽고 예뻤던 신이, 제니, 라니도 언니 오빠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을 텐데 정말 적극적으로 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대견해왔습니다. 몽골 선교를 통해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혔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것들이 제 마음의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과 나누고 소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다짐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단련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몽골 선교는 저에게 축복이자 제 마음의 믿음에 부흥을 불어온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 모두 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랑하며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